피가 저르르 흐르는 자태를 보면 저절로 뜨끈한 밥이 떠오를 것이요. 한입 베어물면 알과 살의 조화로 입안을 행복으로 물들일지니 대장의 위력에 감복한 반찬 병사들 줄줄이 걸어와서 뒤를 따르는구나. 그 수가 어린 시절 끝낸 숫자 공부를 다시 시작해 하니 하나 둘 셋 몇까지예요? 해보게 되죠. 네. 아니 무엇이라? 21? 간장게장집인데 푸짐하다. 만주벌판같이 너른 밥상을 가득 채워버린 고수의 무기들. 찬란히 빛나는 게장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하나이까? 밥공기 추가해야죠. 폭풍 흡입하라! 후루룩! 기압 한번 넣어주시고 파죽지세로 밥상 벌판을 정복하라! 앉으세요? 앉아요. 그 맛이 되게 고소해요. 제가 보기엔 아마 늘 신선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숙성도 되게 적절하게 잘 된 것 같고요. 탱탱하게 밀려나오는 이 게살 손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차례로 맛보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입맛이 살아나는구나. 맛있다. 내장이 있어서 고소한 맛이 나고 맛있어요. 때가 왔다. 가마솥 부대여 출격하라. 뽀얗고 하얀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 뜨거운 열기로 출사표를 던졌도다. 밥 한알 한알 감칠맛과 짭짤한 맛을 아로새기고 여기에 개딱지 특공대의 지원 사격까지. 자, 식객들이여 숟가락 준비되셨소? 그럼 공격하라! 용맹한 식객들, 그 모습이 오늘 한 푼의 밥알도 남기지 않을 기세라. 장하오! 꽃게살이랑 간장이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비린 것도 없고 되게 깔끔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백전불패! 식객들을 사로잡고 모든 밥상에서 승전보를 울린 꽃게장. 그 속 좀 시원하게 열어봅시다. 이 꽃게 하나만으로 몰입을 평정했으니 어찌하니 궁금하리요. 꼬마 아빠, 깨져 갖고 와요, 캐. 네, 알았어요. 지금 가져올게요. 그래요, 개가 있는 창고부터.